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국산 게임 궤도라는 게임인데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느 옛날 번호 65 C급 전투원 로미트, 번호 43 C급 치료원 아모리아. 이 두 조직원이 조직을 탈출했다. 이것은 룰 위반. 신속히 처리할 것. 조작 방법. 아. 화면 축소 확대. F4. 에피소드 0. 이게 뭐야? 물음표가 물음표야. 기껏 탈출했는데 백날 숨어 다니다니. 그런 의미로 나갔다 올게. 한 일주일 뒤에 보자, 아무리야. 아파! 안 돼. 밖은 위험해. 말릴 줄은 알았지만 처음부터 말로 해줘도 되잖아. 평소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튼 안 돼. 하지만 난 이런 생활을 시키려고, 이런 생활을 하려고 탈출한 게 아니란 말이지. 방법 없잖아. 탈출한 시점에서 추격자가 붙는 건 당연한 결과. 불행 중 다행인 건 더는 조직의 실험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 선수 필승. 조직을 박살낸다. 하지만 박살낼 바엔 빼앗는다. 그것이 방법. 물론 단순한 나라고 해도 잘못 읽었어. 단순한 나라도 이건 굉장히 무모하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이 논리가 아모리아에겐 안 먹힌다는 걸 안다. 고로 몰래 탈출해서 조직을 빼앗는다. 조사할 수 있나? 그냥 나가면 되는 건가? 으아! 총이야! 책장 속에서 총을 발견했다. 톰슨 기관단 총? 아 맞아, 내가 옛날에 쓰던 총. 톰슨 기관단 총을 습득했다. 분명 필요해질 테지. 안 돼. 아, 안 나가. 정문은 무리다. 다른 탈출구를 찾아보자. 어디로 가야 될 거야? 여기 창문 같은 것도 없는데. 뭔가 책을 읽고 있는 중인 것 같다. 말수 적은 아모리아는 뜬금없이 소리내어 읽는다. 결국 그 둘은 끈적끈적한 관계가 되었다. 남녀 단둘이 끈적하게 붙어있으니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당연한 결과, 당연한 결과, 당연한 결과! 읽으면서 보는 게 더 재밌어? 어, 재밌어. 야, 아, 근데 왜 때려! 여기 뭔가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했어. 만약을 생각해 만든 비밀 계단이다. 어떻게 할까? 계단으로 문을 닫는다. 일단 세이브 할 수 있나? 세이브 하죠. 가자, 가자. 공포 게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찾았다, 다른 출구. 나중에 오지게 아모리아한테 맞겠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싼 거죠. 뒤에서 누군가 접근해 온다. 아, 아모리아인가? 누군가 출현! 아, 아모리아! 한 대만 맞아주고 도주하도록 하자. 549 데미지라니.
아모리아가 머리를 썰어버리다니. 이봐, 상식적으로 지금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머리가 썰리는 거야, 주인공의 머리가. 어? 아모리아는 내 머리를 썰어버렸다. 내 머리는 피를 흘리며 바닥을 구른다. 아모리아는 등 뒤에 달린 수술독으로 재빠르게 머리를 봉합시킨다. 그것으로 내 상처는 단번에 치료된다. 안대가 너무 센데! 화났어. 그래서 세게 때렸어. 하지만 로미토 목숨은 오늘 두 번이나 있으니 괜찮아. 그리고 내일이면 다시 세 번이 되겠지? 그렇지. 그게 전투원들의 재생 능력. 근데 어떻게 탈출하는 걸 알았어? 문 앞을 서성거리고 책장에서 총을 챙기고 내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그런 어설픈 행동들 아는 건 당연해. 왜 몰래 가려고 했어? 뭘 하려고 간 건데? 조직을 쟁탈하려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반응일 줄 알고 몰래 탈출하려고 했지. 반응이 이런 건 당연해. 하지만 내가 이번에 화난 건 혼자 가려고 했어.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가는 게, 혼자 있는 게 난 제일 싫어. 괜찮겠어? 위험할 텐데 말이지. 그놈을 볼 수도 있고. 그놈을 만나는 건 네 정신 건강에 안 좋다고. 괜찮아. 같이 갈래? 라고 말해줘. 같이 갈래? 갈래? 아모리아 A. 오랜 시간 함께해온 유일한 동료. 그렇게 탈출도 당연히 같이 했다. 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뭐 기분 좋아 보이니 됐나? 출발한다. 조직을 털러. 스토리가 재밌네요. 전 조직원 로미트, 아모리아가 보스가 있는 A구역을 습격했다. 당장 실험체들을 A구역으로 보내보도록. 그 둘은 실험을 성공시킨 괴물들. 죽을 때까지 죽여라! 단, 어? 는 생포하도록. 누굴 말하는 걸까? 에피소드 1 공격. 으아씨, 깜짝아! 밖에 쫙 깔려서 놀랐네. 이게 다 뭐야? 우리와 같은 실험체들. 하지만 실패작들. 습격한 걸 알고 급히 배치시킨 것 같아. 곧 있으면 완성 실험체들도 올 거야. 반응 참 빠르네. 뭐 어떻게든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럼 아무리야, 옛날처럼 치료 부탁해. 난 생각 없이 돌진하는 전투원이라 아모리아의 치료가 꼭 필요해. 또 잔뜩. 어쩔 수 없지. 앞길들을 막으시니 죄송하지만 밟고 가겠습니다. 하루 목숨은 총 3번. 그 이상 나는 재생할 수 없다. 즉 3번 이상 죽으면 게임 오버. 아모리아는 치료원으로 전투에 참가할 수 없다. 아모리아의 치료는 전투가 종료된 후 가능하다. 곳곳에 쓸만한 것들이 숨겨져 있으니 잘 찾아보자. 목표는 조직의 보스를 처리하는 것. 쉬프트로 해야 할 일을 재확인할 수 있다. 세분할까? 뭔데? 실패작 출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티저 발기. 이겼다. 붕대! 레벨 2. 도망가. 뭔가 있는 건가? 책장 밑에 서랍이 있다. 서랍에서 흥분제 두 개를 습득. 흥분제가 왜 있는 거야? 이쪽은 나가는 문이다. 목표는 조직의 보스를 처리하는 것. 분명 이곳에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잘 찾아보자.
애들 잡자. 나왔다. 나 마나 얼마나 있는 거지? 굉장히 센데요, 캐릭터가? 와! 굉장히 많이 있잖아. 근데 실패작이 굉장히 멋진데? 야! 데미지가 너무 약하잖아 얘. 나 근데 아이템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이거구나. 아 MP를 먹어야 돼. 도망가! 아 못 도망가잖아. 일단 일반 공격으로 계속 공격하죠. 체력이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선 몬스터들과 많이 싸워야 해. 야! 좋아. 여기에는 아이템이 쓸만한 아이템이 안 보이네. 여기 보스? 아, 안 돼! 어이? 아까 걔네들이랑 다르게 생겼네? 누구시죠? 누군데 오랜만이라고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C급 전투원이면서 용케 A구역까지 오셨군요. 칭찬해드리죠. 이 제가 말이죠. 하지만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탈출한 데다가 이젠 습격이라니. 누구더라? A급 전투원 롱리구스, A급 치료원 마모엘이야. 사람을 내려다보는 걸 좋아하는 게 마모엘. 그리고 소심하고 소심한 애가 롱리구스. 역시 아무리야! 나랑 달리 기억을 잘한다니까. 어휴 멍청하긴! 한 달 만에 이 몸이 누군지도 까먹었어요? 이래서 C급은? 미안. 내가 머리가 좀 딸려서 중요한 사람밖에 기억 못하거든. 아무튼 너희들도 우릴 처리하는 거겠지? 물론이죠. 에? 그 전에 그 B급 분들한테 죽겠지만 롱리구스! 멀뚱히 서있지 말고 따라와! 네. 적들이 많다. 전투를 최소화하고 밑으로 도주한다. 단, 밑에 설치된 빨간선을 조심할 것. 강력한 데미지를 받게 된다. 강력한 데미지 받아버렸어! 뭐야 이거 강력한 데미지 너무 세잖아! 바꿔봐야지 그냥. 아 내려가자. 강력한 데미지 그냥 받고 말았어. 에피소드 2 공격 2. 치료해달라. 역시 나야! 일망타진! C급이니까 분명 죽었겠지. 그리야만 해. 그리야만 너는 실온 같은 건. 뭐야 롱리구스! 저것들 왜 살아있는 거야? 네가 분명 C급이라고 했잖아! 네. 분명 닥터가 C급이라고. 도움 안 되는 롱리구스! 도망갔다. 왜 이런. 그냥 뚫고 가볼까? 안 돼.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특고합선. 이런 거로 목숨을 잃어선 나중에 힘들어. 그럼 어쩐다.
쟤네들이라면 보스가 있는 곳을 알 것 같은데. 역시 어떻게든 강행을. 어딘가 차단 스위치가 있을 거야. 내가 알기론 이 근처. 다이나!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언제 와본 적 있어? 옛날에 닥터와 와본 적이 있어. 아, 미안. 그놈 얘기 꺼내 계속. 아, 아니야. 로미트가 있으면 딱히 상관없어. 전시장 이 근처에 숨겨져 있는 차단 스위치를 찾자. 뭔가가 떨어져 있다. 와! 여기 뭔가 있는데. 뭔가가 적혀 있다. 11, 3, 1, 15, 12, 3, 아? 5, 5, 1, 8, 5, 5, 18, 8, 20, 14, 9. 이게 무슨 뜻이지? 붕대 다섯 개, 오예! 흥분제 한 개, 오예! 목욕탕인가? 흥분제. 세이브를 해놓자. 저 위로 올라가면 몬스터들과 싸울 수 있나? 에? 다 죽었잖아. 주머니에서 흥분제 두 개를 습득했다. 주머니에서 붕대 두 개. 다른 데로 가서 몬스터를 잡아야 될 것 같아. 여기 가보자. 어?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실패작이구나. 별거 아니네. 이렇게 붕대를 좀 많이 얻어보죠. 혹시 모르는 전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좋아. 어? 여기 엄청 많다. 아, 칼을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칼이 아니라 몸 자체가 그 손쪽이 날카롭게 생겼구나. 붕대. 흥분제. 어? 데미지가 오른 듯 안 오른 듯. 어, 레벨 5야. 드디어 레벨 5라고. 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몸 자체가 손쪽이 날카롭게 되어 있는. 데미지가 겨우 1 올랐네? 아. 레벨이 5인데. 데미지가 17 데미지야. 그럴 수 있지. 이제 여기 다시 가죠. 여기 갔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걸 캡처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캡처해 놓고. 11. 무슨 뜻이 있을까 이게? 여기가 전시장 2인데 근처에 숨겨져 있는 차단 스위치? 근처? 아! 이질적인 느낌의 벽이 있다. 벽을 눌러봤다. 여기였나보다. 응? 마모엘 씨, 괜찮으신가요? 뭐야 저거! C급이라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우리 여같이 실험을 성공시켰더라도 C급이야. 사실 저거 A급 이상 아니야?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하지? 지면! 괜찮을 겁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마모엘 씨.
저 전투원 롱리거스가 반드시 쓰러뜨리겠습니다. 전투원으로서, 파트너로서 마모의 씨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같은 띠끼리가 뭔 수로 날 지키냐? 아, 왜가 왜 배가 파트너지? 그와 파트너가 됐어야 했어. S급인 그였으면. 그래, 괜찮아. 우수한 치료원인 내가 있으니까. 분명 마모엘씨. 역시 여기 있었네. 잘 됐네. 물어볼 게 있어. 대단하군요. 칭찬해드리죠. C급이면서 여기까지 도달하셨다니. 잡서는 됐고, 보스 어딨어? 이 몸이 말할 것 같아요? 그럼 미안하지만 좀 밟고 갈게. 니네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거든. 마모엘 씨에겐 손댈 수 없습니다. 걱정 마. 달려드는 전투원만 조질 거니까. 에, 롱리거스. 나 특수기능 중에 찢어발기기가 있는데 이거 하겠어요. 레벨님 어서오세요. 찢어발기기 한다. 와, 11의 데미지. 와, 9의 데미지. 와, 나 체력 엄청 없잖아. 두 번 공격하잖아. 오. 와, 몸을 지키고 있어. 데미지가 엄청 올라갔어. 힘을 모으고 있다니. 나도. 아, 내가 이겼다. 150점의 경험치를 얻다니. 찢어발기기 플러스를 기억했다.